은둔의 나라 라오스. 동남아시아 내륙에 위치한 라오스는 국민의 70% 이상이 불교를 신봉하는 조용한 불교 국가다. 그런 라오스가 메콩강을 낀 인도차이나반도의 중심이란 지리적, 자원적 이점을 살리며 깨어나고 있다. 지난 5년간 평균 경제 성장률 8%, 동남아시아 최고의 기록을 올리고 있다. 그 빠른 성장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한국인 오세영 회장. 라오스에 발을 디딘 지 14년 만에 라오스 국민 기업으로 떠오른 코라우 그룹의 총수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오토바이 사업으로 자리를 잡은 후 금융과 전자유통, 물류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 코라우는 라오스의 1등 기업이 됐다. 라오스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서 오세영 회장은 라오스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23년 동안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에 날마다 살면서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걸 느끼니까 그 틈새에서 보이는 많은 기회들을 이제 사업으로도 활용하고. 한국산 중고자동차 5대로 시작해서 14년 후 라오스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국민기업의 행복한 총수가 된 오세영 회장. 라오스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인도차이나반도 10대 그룹을 꿈꾸는 그는 바로 오세영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땅 라오스. 인도차이나 반도의 이 작은 나라에서 한국 기업의 신화를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라오스는 연 8%라는 동남아시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경제성장에 기여한 기업, 코라우 그룹의 오세영 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14년 전, 빈손으로 라오스에 온 후 그가 키워낸 코라우 그룹은 라오스의 국민기업이라고 불리는 라오스 최대의 민간기업입니다. 글로벌 성공시대, 오늘은 라오스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메콩강의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는 오세영 회장을 만나봅니다. 메콩강을 따라 길게 늘어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인구 700만의 작은 나라 라오스에서 가장 큰 도시다.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해 있다. 5개국과 국경이 맞닿아 있는 내륙국가 라오스. 한때 세계 최빈 국가였던 라오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연 8%의 동남아시아 최고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라오스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 비엔티안 외곽에서 교통 안전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교통 캠페인의 대상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경제 급성장으로 오토바이 보급이 현저하게 늘어나서 필요해진 교통 캠페인 행사다.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하자는 교통 안전 캠페인. 비엔티안 도심 30km를 달리는 가두 캠페인이다. 오늘 이 캠페인은 라오스 경찰과 민간 오토바이 회사 코라오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코라오는 라오스에서 국민 기업으로 불리는 민간 최대의 기업이다.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브랜드 코라오. 코라오는 라오스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라오스 오토바이 브랜드의 대명사다.